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서라운드 뷰를 활용한 운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나오려 그러면은 먼저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시고 플래티넘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옵션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야만 운전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선 변경 시에 어떻게 측방뷰와 후방뷰가 활용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가 뒤따르고 있으니까 경고음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치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과 플래티넘 기능이 옵션 사항이라기보다는 필수 장착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핸드 스마트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야만이 효과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측방뷰를 활용한 운전법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실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연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그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 차량의 운전자가 바깥의 모든 위치에서의 각도를 다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일명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각지대를 최대한 카바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서라운드 뷰 운전법입니다. 후방 카메라, 측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가 4개의 서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차의 위치와 주변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감지를 해서 뷰를 활용해서 운전자가 효과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입니다. 그 다음이 연비일 수도 있고 다른 요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 운전 곧 첫 번째 순서 중에 하나 바로 서라운드 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후방 뷰를 지금 활용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활용법 중에 하나 후방 뷰로서 나 차의 위치 그리고 주변 차량의 위치를 동시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후방 차량의 위치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운전을 하시다가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바로바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않고 뷰를 활용한 운전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별도로 전환되는 방법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을 할 때는 리어 글라스에 비치는 모습을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 따르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차량의 바로 뒤에 따르는 위치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것이 바로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트렁크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바로 1cm 뒤에 있는 물체까지 정확하게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방에 따르는 어떤 물체나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를 해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맵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라운드 뷰, 후방 뷰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 리어 그라스에 비치는 모습입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처럼 후방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완전하게 다 커버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라운드 뷰를 이렇게 활용해서 후방 카메라가 뒤에 모습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메라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카메라 위치는 아웃사이드 미러 바로 밑에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트렁크에 있습니다. 우측 카메라 아래쪽에 있죠. 아웃사이드 미러에.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라디에이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방향의 물체를 정확하게 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자에게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리어 글라스에 비치는 후면의 모습입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나옵니다. 블랙박스 저렇게 설치가 돼서 전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서라운드 뷰를 활용한 운전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활용이 되려고 하면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과 플래티넘 기능이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서까지 장착이 되면 운전자가 효과적으로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옵션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